프라도, 프라도 보고 싶어 프라도. 에오, 내가 곧 찾아갈게. 알았어 프라도, 그러면 다음에 만나. 안녕. 아유, 보고 싶은 프라도. 아,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을까? 네오, 뭐 선물하려고? 프라도한테 뭔가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이 빼빼로데이잖아. 빼빼로를 선물하라고. 빼빼로데이? 응, 내일이 11월 11일 1111 빼빼로데이야. 맞지, 일이 빼빼로처럼 길쭉하잖아. 그래서 빼빼로데이지. 그럼 오늘 뽀로로의 쿡방 한번 시작해볼까요? 루피, 뭐부터 하면 돼? 빼빼로를 만들기 위해서 빼빼로 만들기 키트를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초콜릿 스틱 키트, 그리고 핸드메이드 초콜릿 사탕 만들 키트를 준비했죠. 먼저 박스를 열어볼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길쭉한 막대 과자랑, 그리고 포장지도 들어있고, 초콜릿이 색깔별로 종류별로 들어있네요. 화이트 초콜릿, 딸기 초콜릿, 그리고 다크 초콜릿인 것 같아요. 밀크 초콜릿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틀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초콜릿을 붓는 거겠죠? 그리고 초콜릿 사탕 키트에도 동일한 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크런치, 그리고 예쁘게 뿌릴 예쁜 과자들, 아몬드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세요. 80도 되는 물이라고 했는데, 주걱이랑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물인데 살짝, 아이 뜨거! 아이쿠, 살짝 뜨겁게. 그 다음에 중탕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초콜릿은 그냥 막 녹이면 타니까 초콜릿을 잘 뜯어서 이 따뜻한 물 위에 있는 이 그릇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리고 잘잘 섞어주면 녹겠죠? 오, 진짜 녹고 있어요. 우와, 초콜릿이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아주 예쁘게 녹고 있네요. 섞어 섞어, 흔들흔들. 그리고 하나 더 넣어주죠. 뭐, 우리는 초콜릿 사탕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다 넣어주고. 우와, 초콜릿이 녹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야, 맛있겠다. 달콤한 냄새가 솔솔. 그런데 꾸덕꾸덕해지고 있어요. 마치 똥 같은데요? 조심! 물 들어갔다. 이럴 수가. 와, 물 들어갔어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마치 초콜릿이 똥처럼 변하고 있어요. 꾸덕꾸덕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크랑크랑! 이거는 완전 똥이다! 크랑! 크랑크랑! 그리고 바닥에 초콜릿이 떨어졌어요! 크랑! 친구들은 어디 간 거죠? 이게 뭐야! 똥이잖아! 똥! 으악! 뜨거워! 이거 똥 아니거든요! 이거 초콜릿이에요! 크랑크랑! 이상해요! 크랑! 냄새는 달콤한데 맛이 똥 같잖아요! 크랑! 초콜릿인데 완전 꾸덕꾸덕해져서 물 들어가니까 이상해졌어요. 어떡하죠? 걱정하지만 뽀로로, 이 초콜릿으론 다른 거 만들면 되거든. 그런데 초콜릿에는 물이나 수증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지니까 조심해야 해. 자, 이걸로는 초콜릿 사탕을 만들자. 정말 될 수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다른 초콜릿을 녹였어. 짜잔, 이렇게 녹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녹여야 되거든요. 중탕이 어려운 친구들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20초씩 돌리고 한번 식혀주고, 20초 돌리고 한번 식혀주고 하면 이렇게 초콜릿이 예쁘게 녹는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맛있고 달콤한 냄새가 나네요. 우와, 다행이야. 그럼 이걸로 이제 만들면 될까? 그럼 이 틀 위에다가 잘 부어서 만들면 된다고. 그 전에 예쁘게 초콜릿을 가운데에다가 짜주는 거야. 그래야 예쁜 꽃잎이 되겠지? 우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자. 자, 가운데에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우와, 루피 너 정말 잘한다. 자, 된 거는 잘 굳혀준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초콜릿을 뿌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녹인 초콜릿을 수저로 퍼서 부어줘. 어차피 틀에다가 굳히면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하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잘 다듬은 다음에 길다란 막대과자를 이렇게 올려주면 끝! 나머지도 그렇게 해보자.
우와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러면 예쁜 꽃 빼빼로 과자가 되는 거지. 짠 어때? 마지막 과자까지 이렇게. 우와 신기하지?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주세요. 짠 굳힌 빼빼로를 꺼내니까 자 짜잔. 우와 예쁘다. 정말 꽃 빼빼로가 됐어. 정말 예쁜데? 짠짠 꽃이 꽃이 하나 빼고는 다 꽃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잘 굳혀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걸로는 이제 초콜릿 사탕을 만들면 되지? 으아 느낌이 이상해. 마치 똥같이 꾸덕꾸덕꾸덕한데. 그래도 동그랗게 만들어줘. 그럼 그럼 똥싸개다 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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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직. 그럼 그렇게 하니까 진짜 똥같잖아. 이렇게 8개를 만들었으면 뽀로로 이것 좀 줄래? 어 이 막대? 어 이 막대를 이제 꽂으면 돼. 쑥 하고 말이야. 짜잔 그러니까 막대 사탕같이 보이지? 오 이렇게 꽂으면 된다 이거지? 느낌이 진짜 이상해. 아까 크롱이 똥 싸는 바람이 진짜 똥 같잖아. 그러게 말이야. 자 그 다음은 준비해놓은 과자를 초콜릿에 묻혀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초콜릿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초콜릿을 또 잘 녹여서 이 위에 발라준 다음에 이 과자를 묻히는 건데 저희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손으로 억지로 눌러서 만들었어요. 자 애니한도 한번 써볼까요? 애니한 글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애니한이에요. 우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띠로리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다 언제 지운대요. 뽀로로 이제는 포장을 하면 정말 예쁜 빼빼로와 사탕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비닐을 벌려주고 초콜릿 사탕을 넣어준 다음에 살살살살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매면 짜잔 정말 예쁜 초콜릿 사탕 완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그 다음에 빼빼로까지 포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빼빼로를 잘 넣고 짜잔! 예쁘게 포장하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우와, 빼빼로 성공! 친구들 어때요? 빼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나저나 뽀로로! 너는 누구한테 빼빼로를 줄 거야? 주고 싶은 친구가 있지. 루피, 너는? 나도 그래! 그럼 각자 주러 가볼까? 그래! 포비! 포비! 뽀로로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야 받아!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동안 나 챙겨주고 열심히 함께 놀아주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포비.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고마워 뽀로로. 친구니까 한 거야. 패티! 패티! 어? 이게 뭐야? 자 받아 이거 빼빼로야. 우와 정말 맛있겠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패티. 그동안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아니야 루피. 친구들 내일 빼빼로 데이예요. 예쁜 빼빼로를 만들거나 사서 좋아하는 친구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선물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모두 안녕. 애니한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